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또 아까 기도하실 때도 하셨지만 위드 코로나가 이제 곧 시작돼요. 한편으로는 희망에 부푼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많은 걱정도 또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이제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도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아갈 때 죄에게서 우리가 숨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더 믿음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승리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순종의 믿음과 행함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귀가 닳도록 우리가 듣고 또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 믿음이 얼마나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이해하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 느끼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순종의 믿음과 행함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에 그 방법에 순종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시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순종의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이 깨달아지면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때로는 그렇게 선택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해야 할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피하고 싶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희생이 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능력은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역사하셔요. 그 결과에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감리교회가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는데 저희 감리교회의 다른 교단과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송제도예요. 파송제도. 지금도 우리 감리교회는 파송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로 어떤 일이 어떻게 했냐면 이 목회자들이 목회지를 나갈 때 연회가 끝나고 나면 목회자들이 어디 가서 목회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감독이 감리사가 지명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걸 파송해라 그래요. 임영호 권사는 제주도로 가라. 이윤숙 전도사는 저 강원도 산골로 가라. 그 파송지 목회할 때를 거기서 불러주면 그것이 섬이든 산골이든 시골이든 그 어디든지 간에 아멘하면서 그 목회지를 향해 나가서 목회하는 거예요. 정말로 목사님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며 그것이 또한 구원받은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제가 오늘 주보 칼럼을 좀 다른 칼럼을 인용해서 써 올려드렸는데 한번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또 이 설교 시간을 읽지 마시고 그 이제 편도 선교사들 이렇게 제목으로 칼럼을 썼어요. 1세기 전에 원주민들을 향하여 떠났던 선교사님들이 가면 살해돼서 죽고 가면 순교하고 순교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래서 또 그 뒤를 밟아서 또 그 선교지를 향해서 나갈 때 선교사님들이 배표를 살 때 왕복 배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편도 배표만 사. 돌아올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죽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별. 그래서 배를 타고 출발하는 게 곧 작별 인사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일 거예요. 그런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가신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고 순종한 대로 행하는 모습. 이 정말 실질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이고 순교 길이라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손해가 나고 조금만 내가 뭐 희생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아주 손가락을 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원하는 삶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잘 형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그런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고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은 대단히 위험하고 위태롭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삶이 펼쳐지거나 내가 소망하지 않는 길을 가야 되거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지 않고 막힐 때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멈춰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예배가 멈춰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말씀과 드림의 삶 다 중단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낙심해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믿음이 흔들려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소원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다가 시험 믿음이 병들고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은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사는 바로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습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이제 사르밧 과부 아하왕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17장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 땅은 당시 아하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 시대에 이제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당시 아하왕이 또 이세벨 왕비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하고 백성들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시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제 그 징계를 그 땅에 내리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고 그것도 백성들에게 그 신을 섬기도록 주동했던 이 아합왕과 이세벨. 그래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켰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리시기 전에, 흉년의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왕에게 가서 이런 징계가, 흉년의 징계가 이 땅에 내려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게 합니다. 포악하고 악한 아합왕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순종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시작. 길르앗에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 길르앗. 그런데 이런 징계가 바로 당신들 때문입니다. 아합왕 당신 때문입니다. 이세벨 당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왕과 이세벨이 이 땅에 내릴 징계가 자기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제 엘리야의 신변이 위태로워질 것을 아시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곳을 떠나서 요단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몸을 숨겨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의 고향이었던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은 요단 동쪽에 아주 그 풍요로운 아르논 강가 강에서부터 야르목 강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곡창지대 풍요 땅은 이 강을 따라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곳까지 강에서 강으로 이르는 넓은 평야로 이루어진 곡창지대가 길르앗이에요. 풍요의 땅이죠. 또 목축지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곳에 머물고 싶은 땅이고 또 그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땅이고 거기서 살고 싶어했고 더욱이 엘리야는 이제 엄청난 흉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고향을 떠나고 싶습니까? 누가 그 길르앗을 떠나고 싶습니까? 그것을 실행하고 결정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명령 그렇게 내렸다 그러잖아. 이 좋은 곳을 왜 떠나냐.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죠. 그게 이제 17장 3절 4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했단 말씀을. 그리 시냇가에 가서 그 물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 숨는 거, 숨어 있는 거거든. 그런데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날라주게. 아직 흉년의 때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시냇가가 마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척박한 땅으로 변해갈 거거든요. 더군다나 숨어 지내는데 그 흉년의 때에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도 어려울 때에 까마귀가 미물인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다 준다. 여러분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런데 엘리야는 또 어떡합니까? 길르앗을 떠나서 그리 시냇가로 가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또 볼게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옆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요. 지금 엘리야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순종의 믿음이고 순종의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다 하지만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 시냇가가 다 말라 먹을 물이 없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저 시돈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간 과부에게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했으니까 시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 북쪽에 위치한 이방 땅이에요. 그곳은요 독일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에요. 지금 그들의 위협에 숨어 지내는 엘리야인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호랑이들로 굴러 들어가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또 순종하고 갑니다. 시돈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 한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 명령해놨다.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라고 주라고 명령해놨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보니까 여러분 벌어진 상황이 뭐예요? 흉년에 먹을 게 다 떨어져 갖고 다 양식이 떨어진 거. 이제 싹싹 긁으면 이제 아들과 이 과부가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일만 기다릴 상황.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굶어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 상황.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놀라워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상식과 경험과 이성에 맞지 않는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 또 그리고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이런 명령을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명예에 지금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과연 지금 나에게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나는 과연 이런 비상식적, 비이성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런데 엘리야와 사르밧갑은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쉽지 않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알면 달라져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과 섭리가 뭐라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그때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때부터 경험하며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행할 수 있는 거죠. 사르밧 과부의 정말 이 비참한 형편. 여러분, 이 어머니의 심정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거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도움은 주지는 못할 망정, 마지막 남은 양식, 그거를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 참. 이런 인정머리 없는, 만약에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저 저게 목사야, 저게 사람이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거 몰랐겠어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또 그 사르밧갑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 말에 순종하는 이 사르밧갑의 행동, 순종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지금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 아들,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먹일 음식을 아들의 입에 넣지 않고 선지자를 대접한다. 그 어머니로서 여러분, 그 음식을 만들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사르밧갑가 가슴을 쥐어짜고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했겠습니까?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양식으로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런 어떤 갈등, 어떤 혼란이 왔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고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놀랐을 것입니다. 막상 보니까 정말로 그 음식을 해서 그 앞에 갖다 놓을 때 그냥 허겁지겁 그 음식을 먹었을까요? 저는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정말 감동해서, 그 믿음에 감동해서 그 가정과 또 그 믿음, 그 자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한 성도가 가지고 나온 헌금이 그런 헌금이었거든요. 그게 우리 교회 순종의 마중물이었거든요. 저 눈물 흘며 그때 기도했던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생선가게를 하시면서 그 허름한 가게에 다락방에서 사시면서 그 힘들게 사셨던 분이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돈을 내놓을 수 있는 감사합니다고 받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대로 우리 15절 16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열 한 날 동안 먹었지만 뒤지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런 순종의 길이었고, 우리가 또 예수님 따라가야 할 십자각자의 십자가를 주고 주님 따라가야 할 그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순종의 믿음과 행함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이제 맞게 될 때, 여러분 전원생활처럼 취미생활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순종의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보여주셨던 그 능력과 기적, 그 승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